입장에서 자련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모름지기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졸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하고 무조건 쉬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무조건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무조건 밤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무조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치러야 하고 자 시험 성적 나왔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너희에게 시험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시험과 성적이 지친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 그래 옛말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 수행평가도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 내신은 성적만이 아니라고 했다 시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행평가 점수가 낮으면 좋은 내신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법 무조건 수행평가도 엄청나게 잘해야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린 꽤 단련이 돼 있다 고등학생 시절 모둠 활동이란 이름으로 회식풍속 보고서 도시조사 보고서도 만들어봤고 이야기책도 만들어봤고 경험한 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봤고 리코더도 불어봤고 핸드벨도 연주해봤고 중학생이 돼서 젓가락 조형물도 지점토 모형도 만들어봤고 실을 이용한 에코백도 파우치도 만들어봤고 웹툰도 그려봤고 바른말 고운말 신문도 만들어봤고 고등학생이 돼서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도 해봤고 캐리커처도 그려봤고 소년 문화, 노인 문화, 히피 문화에 대해서 조사해봤고 오카리나도 불어봤고 기타 치며 노래도 불러봤고 외발 자전거도 타봤다 때로는 쉽고 때로는 유익하고 때로는 재밌게 그저 혼자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수행평가는 조별 과제로 한다 친구들과 같이 해야 하는 수행평가도 있다 시기와 질투, 이기심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터득할 수 있도록 모둠 퀴즈도 같이 해봤고 교복 자율화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해봤고 역사신문도 같이 만들어봤고 과학실험도 같이 해봤고 미술작품도 같이 만들어봤고 심보를 같이 쳐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조별과제는 세계지역축제를 조사해서 2주 뒤에 PPT 발표를 한다 결코 만만한 조별과제가 아니다 충분하고 다각적인 자료조사와 화려한 효과가 난무하는 PPT 제작 수려한 언변으로 발표까지 준비해야 한다 어떤 조언을 만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거나 컴퓨터를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거나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활발한 친구와 같은 조가 되면 완벽한 어벤져스 조가 돼서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 불행하게도 근데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서 컴퓨터 할 줄 몰라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친구 혹은 넌 자료조사하고 넌 PPT 만들고 넌 발표하고 넌 빵사 하지도 않는 게 시키기만 하는 친구 혹은 자료조사는 내가 완벽하게 해볼게 초록창 지식백과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져오는 친구 혹은 내가 PPT 만들게 걱정하지 마 분명히 잘한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혼자만 모르는 친구 혹은 글씨 크기가 컸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 네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사사건건 쓸데없이 태클 거는 친구 혹은 가만히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조별과제만 하면 잠수 타는 친구가 같은 조가 되면 협동심과 책임감이 아닌 합병과 분노를 배울 수도 있다 자 내가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조를 나눴으니까 모여서 회의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우리는 한 조가 되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뭔가 믿음직스러울 것도 같다가 아닐 것도 같다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가 어? 이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다 우리 반에 이런 친구가 있었나? 안녕 난 전은지라고 해 은지? 아 생각났다 수업을 열심히 듣지만 사각지대를 좋아하는 친구 책을 꽤 많이 좋아하는 친구 주로 학교 도서관에 나타나는 친구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 도서관에서 사는 게 아닐까 의심되는 친구 친구랑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 혼자 조용히 있어서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던 친구 혼자 조용히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친구 아무튼 이번에 별기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조장 먼저 정해볼까? 옛말에 중간만 해라 라고 했다 가위바위보로 정하기에 뭔가 유치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너네 무슨 색깔 좋아해? 난 노랑 난 파랑 난 핑크 검정 난 빨강 뭔가 쎄한 기분이 느껴진다 그럼 용화가 조장이네 자고로 프레시맨도 하이오맨도 파워레인저도 우레메도 빨간색이 대장이라고 했고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었고 그러지 말고 생일 빠른 사람이 하자 나는 11월 난 12월 나도 12월 나도 12월 12월 나는 매우 공정하게 조장이 됐다 내가 자료조사 완벽하게 해올게 걱정하지 마 내가 PPT 하나 깔쌈하게 만들어 올게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내가 발표할게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슬슬 걱정이 된다 카페에서 첫 모임 5분 전 아직 아무도 오지 않는다 어 규영아 지금 5시인데 어디야? 어? 야 그거 새벽 5시 아니었어? 어 수민아 어디야? 아 미안 우리 엄마의 외숙모인 사촌형부의 둘째 아들의 생일이라서 전원이 꺼져 있어 삐소리 후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별과제가 개인과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몹시 어색하다. 뭐라도 마실래? 누가 보면 소개팅하는 줄로 알 것 같은 기분. 아무튼 다음 모임도 하다음 모임도 하다다음 모임도 새벽 4시에 모이는 거 아니었어? 오늘 우리 집 강아지 생일이라서 당연히 꺼져 있어. 내일이 발표 날인데도 우리 둘뿐이다. 주장, 나 자료 조사한 거 다 보냈다. 나 그거 하느라 밤새잖아. 밤새워서 복사한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복사한 거 아니니? 진짜 나 생일 축하하자 그게 불렀나 봐. 목에서 피 나올 거 같은데 발표 준비는 해야겠지. 어이! 조장! 야, 내가 PPT 만든 거 보냈어. 내가 그거 만드느라 연락이 안 됐잖아. 차라리 보내지 말지 그랬어. 이제부턴 내가 연락이 안 될 거다. 결국 조별과제 점수는 내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PPT 발표 날이 됐고 다른 조는 발표하고 있고 모두 발표 자리 쳐다보고 있고 조원들은 내 눈치를 보고 있다. 다음은 용환의 조가 발표해볼까? 당연히 조장이 내가 나가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조엔 히든 카드가 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뉴페이스의 등장. PPT 발표 역사에 전설로 기억될 그 이름. 전은지. PPT 역사는 항상 전날에 이루어지는 법. 사실 어젯밤 좌절 모드로 몸부림치던 내게 조장 이거 한 번만 봐줄래? 은지가 건네준 건 혼자서 조사한 자료였고 기승전결이 완벽한 알짜 정보라서 내심 놀라웠었고 왜 이제야 보여주냐고 물었더니 먼저 물어보지 않아서 이제 PPT만 잘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오락단축기만 만지고 있던 순간 같이 만들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이 있다고 했고 파워포인트 자격증도 있다고 했다. 왜 진작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서 먼저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과제를 같이 한다는 느낌이 좋았고 아 이런 게 진정 조별과제를 하는 맛이구나.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못한 나를 반성했다. 완벽한 PPT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 발표는 은지 네가 하는 게 어떨까?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은지는 우리 조의 히든카드가 됐다. 두 발을 자신의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머리는 너무 숙이거나 들지 않은 채 정면을 향하도록 알맞게 들고 가슴과 허리를 너무 뒤로 제치거나 앞으로 처지지 않게 곧게 세우고 두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후 여러 친구들을 편안하게 바라보며 상냥하고 밝은 미소를 짓는다. 아 완벽한 발표자의 모습이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론 진지하게 때론 화려하게 때론 강력하게 좌중을 압도하는 발표 스킬.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그랬다. 시기와 질투, 이기심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터득할 수 있도록 조별과제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합당한 점수도 필요하다고. 아무튼 우리는 성적과 수행평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다.